86쪽에 보면,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재무입니다. 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등을 관하는 명상 문제. 우리 6장에 썼습니다. 더러움, 10가지 더러움 관찰은 시체를 관찰하는 게 있었잖아요. 오직 통찰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야를 수상하지만, 대상으로서는 고야를 수상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부정과의 대상은 거치고 또 힘을 쏘고 시체죠. 됐죠? 그 선수는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덜수 날수는 대상으로서도 고야죠. 물론, 우리가 좀, 쇠 뛰면, 이제, 헐떡헐떡 해서 숨이 급해집니다만, 보통 경우는 이 대상이 고정하잖아요. 천안합니다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죠? 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럼, 149번, 뭐, 순수하고 행복하게 먹는 것이다. 이것도 부탁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50번, 일어나는 족족, 나쁜, 해로운 법들을 적시에 사라지게 한다, 가라앉게 한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건 152번에 설명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건 152번에 보면, 그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여기는 부처님 교법 안에서 이 말은 나가겠다. 됐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설명 안 합니다만, 누가 비구입니까? 우리 디가니가 왔다 갔다 갔던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만, 대념칭 중에서 보면, 그죠? 도 닦는 자는 누구든지 비구라 됐습니다. 됐죠? 우리 비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출가한 비구. 첫째로, 문자적인 의미의 비구는 뭡니까? 끌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다구 선생님은 우리 일장에서 봤죠? 상사의 바야니카 때에서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를 일러 비구라 안됐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죠? 그죠? 윤회에서 두려움을 봐서 뭡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죠? 아랑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추가자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귀범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죠? 꼼꼼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붙다고 선생님은 세 번째로 넓혀서죠. 우리 땅에서 앞에서 다 봤습니다. 또 뭐라고 정의한 비구는요? 도 닦는 자가 비구라 했습니다. 어떻게 도입니까? 예, 팔중도입니다. 불교에서 도는 거죠. 김은동과 하는 게 도가리고, 도가면 자가 들렸어도 팔중도가 나와야 되는데 됐죠? 팔중도를 닦는 사람이 비구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는 제가 추구한 이미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도를 닦는 사람을 일러서 비구를 한다고 이렇게 크게 경에 준해서 경과 주소서에 준해서 보면 비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뭡니까? 끌뱅.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융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됐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도를 닦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 152쪽에 있는 여기서 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53번에 보면 그죠? 앞에 보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숲속에 가거나, 그죠? 나무 안에 가거나, 혹은 뒷방에 가거나 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숨 나수는 관찰하는 데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그 구절을 설명합니다. 자, 숲속이나 뒷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153번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게 적절한 처소를 찾은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구의 마음은 오랫동안 형상, 소리 등의 여러 대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들숨 나수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 대상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거센 황소의 진내를 낸 달구지가 궤도를 벗어난 것 같다. 됐죠? 우리는 뭡니까? 계속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뭡니까? 전부 뭡니까? 다른 데 지금 그저 몰두하는데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는 뭐 보기를 좋아합니까? 오늘 이상 이영이 한 번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눈으로는 이영의 장동문만 보려고 그러고. 됐죠? 그죠? 귀로는 이영의 소리만 장동문,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죠? 부시간 자꾸 뒤고 나면 돼. 그렇죠? 이런데 우리는 평생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중이 둘이 아니라, 그죠? 시끄러운 데서 공부에 찐도 공부다. 공부 많이 하면 그걸 하면 되죠. 초심자는 그게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심자는 일단 고향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요새 템플 스테이니 뭐니 해갖고 왜 고향 절에 옵니까? 마을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되죠. 덜 수 나중에 해도 되고. 이론적으로는 다 됩니다.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떠나야죠, 그죠? 떠나서 저희 실상으로 지리산, 지리산 밑에 밑인데, 남쪽에서는 따뜻하기라도 하죠. 실상산, 지리산, 북쪽에 있습니다. 뱀살골 똥바람 있잖아요. 이래서 겨울에 추워서 못 삽니다. 예, 어쨌든, 그런 데는 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번자는 서울, 강남 3구, 송파구, 여기 불광사에 있던 이 작다는 거는 삭실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숲속이나 빈방에 가거나 이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초심자를 위한 겁니다. 초심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걸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초심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템플스테이 하러 실상사로 오십시오. 됐죠?
그래야 그 토지난도 수행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은 마음챙김이란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왜 요새 이제 사띠를 갖고 알아차림으로 뭐 옹기고 등등 그걸 좀 살짝 깠죠. 저는 이때까지 그런 까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 비트끼는 뭡니까? 같이 초기 분류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 그 의미 있어야지. 됐죠? 좀 헛소리를 해도 뭡니까? 내 편에다 짚으면은 안 갑니다. 없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로 조금 제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죠? 깡 위에서 한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뭡니까? 특히 좀 초기 분류하는 사람한테도 고집이 센 사람들 없어요. 남이 아무리 그래도 뭡니까? 니는 속게 말은 경상도 말은 니는 시골이다 이러나고, 그죠? 절대로 안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죠? 우선 그런데 그죠? 삿기를 저는 우리는 아시겠지만 저 초기불전 연구 여기도 그런데 그죠? 철저하게 마음 챙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삿기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고 있느냐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이 좋은 복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그죠? 여기에다가 알아차림을 적으면서 이해하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그, 이 부분이야말로 삿기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는 가장 좋은 보기가 된다 싶어서 지난 시간에 좀 싹 뭔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뭐 떠올려놨죠, 그죠? 아, 그런데 저 맞춰가면 생각해보니까, 아, 뭔가, 팔은 안 없습니다. 우리 편은 까면 안 됩니다. 아직 깔 단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삿대를 왜 마음 챙김을 하느냐? 마음이란 말이 들어갔죠? 사실 챙김 이렇게 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는 마음 챙김, 마음을 넣어놨냐? 요새 저는 왜 사태를 요새 알아차림으로 자꾸 하려는가 난 모르겠어요. 직접 뭐 이야기를 해봐도 이야기 못해요. 좀 화끈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물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신다 하면 제가 자꾸 까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왜 사태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조금 거시기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태를 옮기는데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음 챙김이라는 거죠? 그냥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 책임이라니까 간접적인 번뇌보다 직접적인 번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여가지고 그죠? 그죠? 삿기를 열어서 책임 그죠? 혹은 뭐 알아 뭐 책임을 하든 뭐 책임이라 하든 뭘 하든 그죠? 직접적인 것을 해주면 좋겠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 때문에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삿기하면 대상을 챙겨야 되겠죠, 그죠? 대상을 챙겨야 되는데, 마음 챙기면, 마음 챙기면, 마음을 챙기는 게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상에 마음을 챙긴다면 됩니다. 대상에,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들숨, 날숨에, 몸에, 마음에, 법에, 마음을 챙긴다. 됐죠?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챙긴다 하면은, 그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네가 마음이라는 걸 잡아놨으면은 경전적인 혹은 주석서적인 근거를 대봐라. 왜 해키면은 마음을 얻느냐? 마음이 뭐 불교하면 뭐 이따가면 무조건 마음 그죠? 저는 맨날 그 비판하죠. 그죠? 불교에서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지요. 더 높잖아요. 저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일체 의심도 마음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신도 마음 창조했다고 그 맨날 비판하지만, 그럼 스님도 결국 마음 챙긴다는 게 마음을 절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보면 뭡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살기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됐죠? 부다보사 스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됐죠? 그 외에도 적어도 여섯, 일곱까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린 거죠? 왜 그러면, 알아차리면 왜 불안하냐? 알아차린다는 말은 지혜의 측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는 말이 벌써 들어가고 있잖아. 그거는, 삼바장하나죠? 우리 원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만요. 윗바사나적인 측면, 혹은 지혜의 측면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삿기의 본래 의미, 챙긴다거나 차림이란 해도 좋고요. 하는 이 의미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삿기를, 윗바사나에 팔아먹어 뿌리는 속된 말은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저는 그래 봅니다. 윗바사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삿기를 알아차림으로 쓰고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삿대하고 윗바사나가 구분이 안 됩니다.
살도 좋고, 입바상도 좋고. 자, 그래서 좀,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살띠는 마음 챙김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넣은 근거가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 부타고사 선인이 지금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타고사 선인이 이렇게 밝힐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경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153번, 그죠? 88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예를 들면, 찾으시죠, 그죠? 예를 들면, 목동이 거센 어미 소의 젖을 먹고 자란 거센 송아지를 길들기를 원할 때, 어미 소로부터 떼어내어서 한쪽에다 땅속에 큰 기둥을 받고 그곳에 밧줄로 묶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송아지는 여기 저기를 쳐받아 보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 그 기둥 곁에 앉거나 누울 것이다. 됐죠? 부탁부터 선생님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건 이미 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그리는 그림으로 지난번에 그림 하나 그렸죠, 그죠? 자, 기둥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줄을, 밧줄 있잖아요. 묶었어요. 이래갖고, 아이, 죄송합니다. 송아지를 그릴 수가 있나요? 그 송아지, 다리 되게 맞죠? 예, 이제 꼬리 있는 송아지고요. 꼬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밧줄을 어디다가 송아지 목에다가 묶는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송아지. 그죠? 요거는, 예, 밧줄. 됐죠, 그죠? 요거는 기둥이고. 요 비유가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근데 송아지가, 그, 어떻게 됩니까? 목동이 있네, 그죠? 목동. 그럼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목동, 송아지, 밧줄, 기둥.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어미 소의 젖을 먹고 자는 거시한 송아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목동은 누가요? 목동은 당연히 우리 수행자입니다. 네, 수행자. 그죠? 지금 밑에 나옵니다. 수행자고. 송아지는 뭘까요? 예, 여기서 보다시피 마음을 지금 송아지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밑에 다 나옵니다. 밧줄은 뭘까요? 당연히 마음 책임입니다. 살띠고죠. 마음 책임. 그럼 기둥은 뭡니까? 대상이죠. 여기서는 뭡니까? 들숨, 날숨. 됐죠? 들숨, 날숨이라는 대상입니다. 자,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동이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소를, 그죠? 밧줄에 묶어갖고, 기둥에다가 매면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가 그동안 하던 게 있잖아요? 우리 집으로 하면 마음이 영희한테 가고, 장동군한테 가고, 그죠? 온갖 아니 미을 신으로 온갖 그 좋은 데 다 쫓아다니다가, 그죠? 마음 책임을 갖고, 그죠? 들숨, 날숨을 콱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도 딴 데로 가라고, 맨날, 그렇죠? 발목을 칩니다, 그죠? 요, 좀 관찰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한테 갔다, 그죠? 그, 전 대표적으로 두 개를 들자면, 이영애와, 뭐, 내 돈 3,000만 원 찍고 도망가면 죽일로. 이영애와 죽일로. 됐죠? 이영애는 뭐의 상징입니까? 감각적 욕망의 상징입니다. 됐죠? 내 돈 찍고 도망가면 죽일로는 뭐의 상징입니까? 분노의 상징.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안 가면 분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갔다가 지금 그게 안 되죠? 되면 또 분노하거나. 그죠? 뭐, 생각나 분노를 하다가 또 뭡니까? 거기서 어떤 좋은 걸로 해, 또 이라고, 그죠? 항상, 그런 우리 탐지치잖아요? 탐욕 아니면 성냄. 본래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줄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큰 비극입니다. 어리석은데 제가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탐욕 아니면 성냄으로 어떻게 됩니까? 맨날 치달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묶어놔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묶어놔면 어떻게 됩니까? 치달리다가 요 밑에 의지해서 앉아버리겠죠, 그죠? 거기도 수행이 올리는 경기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 곁에 앉아서 누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비구도 오랫동안 형상 등의 대상 등인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으로 자란 못된 마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할 때, 못된 마음을 단련시키게 됐습니다. 해로운 마음, 불세법들로 드글드글한 마음, 단련시키기를 원할 때 형상 등의 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숲속이나 빈방으로 가서, 아까 했죠, 그죠? 처음 수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죠. 강남 3구, 저 청남동 내거리, 그죠? 그 삼성동 내거리 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안 됩니다. 왜? 좋은 게 바로바로 넘쳐야 됩니다. 맞죠? 그럼 그대로 가야 됩니까? 지리산 북쪽, 찬반주 행행구는 먹을 것도 없는, 그죠? 전국민을 먹고 사는, 아, 이거는 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죠? 등에, 그죠? 못된 마음을, 못된 마음을, 우리, 그죠? 그 뭡니까? 우리는, 원장쌤, 대리쌤이 번역을 착한다 했죠. 못된 마음. 됐죠? 그죠?
못된 마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할 때 행상등의 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숲속이나 빈방으로 가려서, 즉 실상사로 가려서 그곳에서 들숨과 날숨의 기둥에 마음 챙김의 발길을 묶어야 한다. 제가 다 적어놨지구요. 됐지구요. 자,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부딪혀보지만 이전에 취소했던 대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마음 챙김의 발길을 끊고 도망갈 수도 없을 때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통해서 그 대상에 안고 있는다. 됐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뭐를 길들이는 겁니까? 마음을 길들이는 거 맞죠? 마음을 삿기는 뭡니까? 마음을 들숨 날숨 대상에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했습니다. 잘못됐어요? 예, 이 이상으로 삿기를 멋지게 설명하는 거 없습니다. 누가 설명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부따고사 스님이 했습니다. 그럼 부따고사 스님은 이 말을 지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져오던 책을 하나 더 들고 왔죠. 왜냐면 지금 경을 찾아가니까 갑자기 뭘 해야 되는데 없애보구만. 제가 보따리 속에 있는 걸 했잖아요. 주섬주섬 꺼내보니까 요 책에 요 내용이 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다행히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마음 책임은 밧줄과 기둥에 비유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방금 여기입니다. 요거는 상대 니까야 여섯 동물 비유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S35에 247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여섯 마리의 동물을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이 밧줄들을 모두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두었다 하자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여섯 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먹이의 영역과 삶의 분야로 가려갈 것이다. 무슨 말이죠?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나무 바람 안대로 가라고, 뱀은 떼굴 잡음으로 가라고, 예를 들어서죠? 자칼은 뭡니까? 썩은 고기한테 가라고, 됐죠? 이 여섯 개가 뭐겠어요? 아니, 비설신의입니다.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은 여기서 한 동물에다가 비유했는데, 부처님은 뭡니까? 여섯 배 더 뛰어난 분이죠? 그렇잖아요. 여섯 동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멋진 비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들 여섯 동물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앉을 것이고 거기에 누울 것이다. 됐죠? 그래서 비구들이 여기서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하는 것은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을 두고 한 말이다. 됐죠? 딱 부다부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갖고 부처님은 여섯 동물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부다부 선생님은 사실 우리한테 하는 기능은 뭡니까? 여섯 동물이랑 벌써 여섯 개로 이렇게 어렵죠, 그죠? 그럼 부다부 선생님은 송아지 길들이기에다가 딱 그걸 했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 길들이에다가. 됐죠? 여섯 동물하면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되어야 되겠죠. 여섯 가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딱 하나 송아지 또 마음이 되죠. 제가 지기로 강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비유를 했습니다. 맞죠? 부처님 말씀을 더 쉽게 각색했습니다. 됐죠? 부다부 선생님 지금 말 아닙니다. 됐죠? 자, 우리 송아지라는 마음을 어떻게 길들입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밧줄로, 그죠? 들숨, 날숨이라는 기둥에다가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음 챙김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보다 알아차림, 여기다 알아차림 안 넣어보십시오. 예? 송아지가, 그죠? 기둥을 알아차리면 되고, 아, 여기까지만, 그죠? 너무 비웃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좀 말 조심해야지, 그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154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응수 반했죠? 어머야, 아시겠는데, 와,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러므로 예수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여기 마치 송아지를 길들이는 사람이 기둥에다 묶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마음 챙김으로 대상에 굳게 묶어야 한다. 됐죠? 요 개송이나, 요 비유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여섯 동물 비유경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야기하려면 조금 다르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삿기가 마음과 연결된 것은 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운나바 바라문경이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몇 번 이렇게 법회 같이 하고 강의 우리 왜냐면 전에 우리 그 할 때 37 보리묵급 할 때 우리 여기 불광사에서 다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전에 제가 여기 지금 올려서 8년째 온다든지 9년째 온다든지 10년째 오자 그래서 제가 끌고 온 겁니다. 송아지 길들이기처럼 요래갖고요. 따라 온다.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운나바 바라문 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부처님께서 운나바 바라문한테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자, 전 오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우리 의식, 의로 기기 됩니다. 우리 소말은 마음으로. 됐죠? 그 마음은 산지를 의지합니다. 자, 산지는 해탈을 의지합니다. 해탈은 열망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땅에 다 띠부고죠? 우리 의, 마음은 어쩌면 마음과 해탈을 연결시키는 게 뭡니까? 산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산지는 마음을 챙겨서 해탈 열망으로 인도해주는 걸 포함됐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중국에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사지를 안반수의에서는 수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킴이니까요. 마음 지킴, 이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니까요. 이거는 뭡니까? 마음 챙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수의가 안반수의에만 나온 줄 알았는데요. 해탈도론이라고 이것도 분명히 스리랑카에서 지어진 겁니다. 청정도론 있기 이전에 그죠? 있었던 거고, 그죠? 전에 한번 해탈도론에 대해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죠? 이 해탈도론을, 청정도론은 중국에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해탈도론은 중국에서 6세기경에 어느 스님이다 그분이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또 사기를 뭐로 옮겼는가 내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 스님도 안반수경은 182년인가 4년인가 이때 번, 그죠? 그 번역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6세기입니다. 6세기 때 그렇게 한 400년 뒤죠. 그죠? 이때 옮겼 이런 생각 안 납니다. 그 스님도 이 사지를 똑같이 수의로 옮겼습니다. 됐죠? 중국에서 전부 뭡니까? 사지를 마음 챙김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중국에서 큰 스님들 그걸 옮겼어요. 그럼 영어로 사지는 뭐로 옮깁니까? 100%에서는 마인드풀넷으로 옮깁니다. 영어에서는 거의 100% 마인드풀넷으로 정착이 됩니다. 자, 파자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도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인드라는 걸 넣어서 이해합니다. 됐죠? 마인드풀레스 말고 딴 것도 얼마든지 챙긴다는 걸 할 수 있는데, 그죠? 마인드가 들어간 이 딴 것 가지고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한 7가지, 6가지 적어왔어요. 그죠? 6가지 적어왔는데,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띠는, 이런 식으로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뭐가 연결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앞에 우리, 그리고 사지는, 그죠? 우리 개할 때 뭡니까? 단속의 핵심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지를 그랬죠?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죠? 또 육문을 단속합니다. 문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음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맞죠? 문 단속 어떻게 합니까? 눈 감으면 문 단속 됩니까? 예? 눈 감으면 문 단속 됩니까? 눈 막아서 문 단속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결국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등등등등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사지는 마음을 넣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상과 직접 매칭 안 되냐? 마음을 챙기는 게 되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숨, 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것. 됐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보다 들숨 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거 됐죠? 수행의 의미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또 요런 사람이 또 그렇죠? 내 짝입니다. 얘기해보면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는 거죠? 우선 제목이 들숨 날숨에 마음 챙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그죠? 바로 사지를 마음을 챙기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에, 그죠? 기둥에, 기둥에, 들숨 날숨에, 송아지를 밧줄로 묶는 것, 됐죠? 그죠? 들숨 날숨에, 마음을, 그죠? 챙기는 것, 됐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